우리는 암환자들이 많이 찾는다는 또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효소 위주의 식단으로 병을 고친다는 효소 단식원입니다. 원장은 먼저 우리에게 직접 만들었다는 효소액부터 권합니다. 주로 어떤 암환자들이 많은지? 많죠. 내가 좀 떨어져서 많이 힘든데. 저희는 암환자들이 다녀오면 그 사람들이 먹는 효소가, 효소값만 하되 10만 원씩 먹어요. 실제로 그렇게 효소를 먹으면 환자들이 차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의 산야초를 섞어 3년 동안 숙성해 만들었다는 효소액. 혈액 정화 능력이 뛰어나 당뇨병, 고혈압 환자에게 좋다고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를 증진시키고 면역 체계까지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습니다. 효소 단식원 원장이 우리를 공장으로 안내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대형 양철 통이 보입니다. 여러 산야초를 설탕에 절여 3년간 숙성시킨 효소액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유리관으로 보이는 효소액의 갈색 빛깔, 다른 효소액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효소액을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는 것일까? 암환자들도 많은 양을 먹어줬을 때 빨리 고생되는 것 효소나 계속 먹어도 괜찮아요? 예. 마지막 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 앞으로는 효소예요. 우리는 단식원 안이 궁금해졌습니다. 단식원에 온 지 2주째라는 젊은 여자 두 명을 만났습니다. 그럼 아프셔서 오신 거예요? 아픈 거는 좀 괜찮으세요? 아, 어디 아프셔서 오신 거예요? 아, 좀 괜찮으셨어요? 그렇다면 효소 단식원의 비용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되겠죠? 410만 원 그러면 5박 6일이랑 7만 원. 여러분들께 효소로 계속 다니려고 하면 아기를 가고 감사합니다.